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좌파 연합이 예상을 뒤엎으며 극우 정당을 누르고 일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압승했던 강경 우파 정당 국민연합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좌파 연합 정당인 신민중전선 NFP가 일당에 올랐습니다. NFP는 전체 하원 의석 577석 중 182석을 차지했습니다. Nous sommes d'abord tellement immensément soulagés. Voyez-vous, d'une manière ou d'une autre, ce soir il nous est permis quelque chose dont nous finissions par douter, il faut bien le dire. C'est d'aimer notre pays.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168석 2위로 최악은 피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선두였던 극우 국민연합 RN과 그 연대 세력은 143석에 그쳐 3위로 밀려났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는 1차 투표 이후 좌파연합과 범여권 후보들이 RN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대거 후보 단일화를 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Ce soir, ces accords électoraux jettent la France dans les bras de l'extrême gauche de Jean-Luc Mélenchon. 하지만 과반을 확보한 당이 없어 향후 정부 구성과 의회 운영에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해 이른바 헝의회, 불안하게 매달려 있는 의회가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일당이 된 좌파연합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감사하며 정부 운영에 나설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관례대로라면 마크롱 대통령은 좌파연합 출신을 총리로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이 좌파연합 내 극좌 정당에는 권력을 맡길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온 만큼 총리 임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OBS 뉴스 이윤택입니다.